윤석열 당선자가 역대 정부에서 고루 요직을 맡은 한덕수 전 총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.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또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.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뭐 대선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네.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선 후에는 처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건강은 뭐, 괜찮으시고요? 특별한 일 없습니다. 뭐 집에서 책 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아, 요즘 하도 그 코로나가 유행을 많이 해서 건강은 괜찮으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. 예. 자, 한덕수 카드 어떻게 봐야 되는지.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총리 후보자 발표했는데 3구 철회했다. 이렇게 이제 뭐 네. 백브리핑처럼 나오더라고요. 네. 이 한덕수 총리 후보 낙점, 이 결정적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부 언론에서 뭐 실세 총리, 뭐 책임 총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. 그 대통령제에서 뭐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 허황된 얘기죠. 네. 그래서 사실 뭐 볼 것 같으면은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통치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양상이 좀 왔었죠. 네.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요소 야자 아닙니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이 야당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그 야당의 어떤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이른바 그 방탄 총리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네, 저는 네. 들어봤는데 우리 단골 손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1963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 내각을 할 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하시던 원로인 최두선 선생을 갖다가 총리로 임명했어요. 그 네네.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 시절에 동아일보하고 아주 사이가 나빴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시 이제 야당이 민주당에 이제 군정 시절에 있었던 비판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방탄 총리로서 최주선 총리, 그 최남선 선생의 그 동생이죠. 네, 동생이었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뭐 그냥 퇴진을 하고. 돌격 총리라는 종일권 씨가 이제 등장을 한 적이 있죠.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나이도 대선배고 경력도 만만치가 않고 네. 자기들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. 국무총리까지 하셨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좀 의식을 해서 요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넘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, 그다음에 방탄 총리, 청문회 방탄이라고도 하긴 좀 뭐 그 뭐죠 여하튼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총리죠. 국회 그 총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출석에서 답변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요? 그렇죠. 네, 근데 뭐 한 총리한테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 막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 국무총리 될 때의 청문회 검증 기준과 지금의 청문회 검증 기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국회에서 검증을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회 검증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를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공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이때를 주요하게 검증을 하겠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좀 검증 대상에서 좀 제외하고 네, 그렇죠. 예, 이렇게 검증 전략을 세워놨는데 네. 민주당의 검증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? 저는 그게 뭐 크게 뭐 한 건 같은 거 뭐 그런 게 나올 시가 어렵다고 봅니다. 네네.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공직을 중요한 공직을 두고 뭐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요? 네네. 그래서 뭐 본인도 다시 이런 거 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? 못하셨을 것 같아요. 봐야죠. 예, 예. 그러니까
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필름이 끊긴 상태인데 오랫동안 필름이 베란간 다시 한다 그러면 과연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우리 저 뭐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그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에서 이라크 전쟁 일으킨 그 럼스펠드 아들 럼스펠드가 그 포드 행정부 70년대 중반에 거기서 국방장관 25년을 24년을 쉬다가 네. 다시 국방장관 하니까 이 오만과 독선 뭐 이런 것이 좀 아 그때 럼스펠드 대단했죠. 대통령인 네. 줄 알았어요. 뭐 하는 네. 거 그래서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육군 참모총장 다 자기가 막 해임시키고 네, 네.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무리하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. 그래서 오만과 독선하게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고 네네. 또 겸손하게 좀 보다 신중하게 두 번째 이번에 총리를 하게 되면은 뭐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국회와의 관계, 뭐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것 아니냐.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책임 총리인데 이거 뭐 헌법 구조상으로도 사실 책임 총리는 쉽지 않지만 한덕수 후보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라든지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 책임 총리에 걸맞는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 총리라는 게 그 허상입니다. 허상. 그렇게 허상이다. 그럴 수가 없어요. 예. 어떻게 엄연하게 대통령제 국가에 대통령을 갖다 국민이 직선으로 뽑았는데 네.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되는 총리가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가 되고 무슨 책임을 합니까? 네.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좀 발전시키려면 개헌을 하든가 해서 총리를 없애고 네. 대통령이 그 대통령 관저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의회 나오고 예.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가 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. 그렇죠. 특이한 거고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 국회에 가서 답변 매끄럽게 잘하는 총리가 훌륭한 총리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? 네네.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여당을 잘 보호하는 총리가 잘한 사람이다.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것은 항상 그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거짓말이죠. 그냥 그렇게 봐요. 거짓말이다. 네. 그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자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 경제부총리 이승윤. 네. 예, 경제부총리가 전두환 시절에 재무부 장관 역임하다가 컴백했는데 이분도 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? 네, 그래서 그렇게 좀 과거에 장관 중요한 장관도 하고 해서 했는데 별로 좀 제 기억에도 네. 잘 결과가 썩 좋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후임에 최각규 네네. 부총리를 임명했고 최각규 부총리는 이제 50시대는 쉬었고 박정희 정권 때 그 장관을 환공부 장관 했었죠. 두 군 했죠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저 노태우 말기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또 원만하게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요.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. 수 있겠어요. 자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는 뭐 경제수석, 경제부총리, 한국무역협회장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. 그렇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지금 지명을 할 것 같은데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역할이 좀 달라지나요?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는 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경제 정책을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총리죠. 네. 그래서 이제 총리가 이제 경제 정책까지 총괄하게 되면 사실상 부총리가 역할이 이제 없는 게 없게 되죠. 있죠. 부족하게 네. 되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그런 것도 좀
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네.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기도 한단 말이죠. 근데 말하자면 그 외교하고 통상을 한 부처로 외교부로 이렇게 일어나겠다라는 구상도 인수위 쪽에서는 내놨었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게 썩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. 외교와 통상을 한덕수 총리는 자기 본인 경험상 한데 외교부로 합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네,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거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네. 운영하기 나름이죠. 그래서 네.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 5년인데 대통령 들어오는 사람마다 네네. 이것도 고치고 또 지나가면 또 도로 고치고 나는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좀 근원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붙였다가 또 띄웠다가 하는 거 네네. 그런 게 이렇게 썩 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네. 자,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.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 이기면은 뭐 양당 전부 다 우리가 이기는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할 기세입니다.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와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질하다 결국 출사표 던졌습니다. 유승민 후보 이 선택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네,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5% 가까이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. 쉽지 않은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네. 뽑는 선거인데 뭐 도지사건 시장이건 군수건 간에 네. 이렇게 뭐 전혀 그 지역에서 쭉 연고도 없는 사람이 불쑥 출마하거나 또는 뭐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한 30몇 년 동안 서울에 와서 활동하다가 나도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 나는 이런 것이 네.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네. 아 그런 게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그게 또 국회의원 다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난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대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그렇죠.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순리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저는 조금 비판적입니다. 그래서 네. 그리고 뭐 송영길 네, 서울시장 서울시장 출사표하는 것도 인천시장 이렇게 하고 인천서 국회의원하고 또 지난번에 당대표하면서 자기는 뭐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 출마는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네. 뭐 비슷한 것이 2018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적절하게 없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예. 서울시장 나와서 예상한 대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순리에 맞지 않는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 대구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체가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. 관심으로 네. 올라와 버렸습니다. 네. 홍준표, 김재원, 유영하 3파 구도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 회장을 자처했다. 네.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그 박근혜 그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저로 돌아가면서 지역 그 후배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. 즉 정치적 영향력을 적어도 대구에서부터라도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박근혜 씨 이 정치 재계 아니냐 사저 정치의 재계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. 저는 뭐 그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그래도 대구가 그래도 큰 광역단체장인데 그리고 또 그런 큰 도시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. 네. 그런데 과연 그거 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. 네. 그리고 국회의원 하게 되면 300분의 1. 1이지만은 적어도 시장
인구 100만 전의 시도 있고 광역도지사,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저런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시민사회를 이끌었다 또는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했다 또는 여러 가지 좀 경력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좀 엉뚱하게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. 나는 윤석열 캠프에 가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뭐 주요 공직에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뭐 자기가 사는 곳에 시장에 곧 나가겠다. 그 자기가 또 활동해 온 것이 뭐 학계건 언론계건 쭉 쌓아온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베란겐 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.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그 선거 이걸 뭐 선거 풍토 같은 것이 좀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선거 풍토 정상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.